8월 7일 화요일 네트워크 뉴스입니다. 드라마와 영화 촬영지로 유명한 전북 군산의 중국 음식점 빈해원이 문화재로 지정됐습니다. 문화재청은 1930년에서 1960년대 사이 지어진 건물 7채를 문화재로 등록하고 옛 군산세관 본관은 사적으로 지정했습니다. 보도에 박건우 기자입니다. 지난 1952년에 문을 연 빈해원. 군산에서 가장 오래된 음식점입니다. 천장에는 중국 전통 풍경화와 용문이 장식이 매달렸습니다. 식당 내부를 밝히는 전등은 모두 빨간색. 중국인들이 좋아하는 색감이 고스란히 반영됐습니다. 빈해원은 근대시대 군산의 황교문화를 볼 수 있는 건축물입니다. 드라마와 영화 촬영지로 유명한 곳이었는데 이번에 문화재청이 근대 문화재로 등록했습니다. 오셔가지고 이제 참 좋다. 여기 있어가지고 좋다. 여러 가지 전통이 있어가지고 좋다.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대요. 빨간 벽돌과 회색 지붕이 이국적인 분위기를 자아냅니다. 일제강점기인 1908년 근대 유럽 건축 양식을 적용해 지은 옛 군산세관 본관 건물입니다. 문화재청이 사적 제545호로 지정했습니다. 국가문화재로 지정이 되면 군산 시민으로서 참 반길 일이죠. 주변의 다른 환경도 거기에 걸맞게 이렇게 좀 지원을 하셔서. 군산에서는 옛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청 관사, 군산 구 남조선 전기 주식회사, 옛 조선운송 주식회사 사택도 문화재로 함께 등록됐습니다. 우리 군산의 자산이라고 생각하고 또 군산 성장 잠재력이라고 생각하고 그동안 이제 보존하고 갖고 왔던 그런 결과라고 생각합니다. 문화재청은 경북 칠곡 외관성당, 전남대학교 의과대학 옛 본관, 파주 옛 교화면사무소도 신규 등록 문화재로 지정했습니다. TV조선 박건우입니다.